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VTTC와 가족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아쉬운 마음, 그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? 결국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. 애써 덤덤한 척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. 이젠 정말로 떠나야 한다. 안녕이란 말 대신에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족들. 다음을 약속하며 VTTC는 차에 올랐다. 엄마, 아빠, 걱정 마세요. 지금보다 더 강한 엄마가 돼 돌아올게요. 네, 헤어지실 땐 참 마음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셨습니다. 예. 근데 찬우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. 네, 저번 베트남 가요. 고모 정화 왔어요. 한테 장우 아파요. 병원 데려요. 너무 걱정해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네, 그러셨을 그렇겠죠.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그만하기 다행입니다. 네. 이제 괜찮다고 연락이 왔잖아요. 근데 네. 찬우가 왜 그랬던 건가요? 찬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쪽하고 심장 쪽이 매우 안 좋게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기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산소 포화도 모니터가 거기 이제 좀 삐삐거리고 그러면은 애를 이래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면은 좀 안정을 찾는데.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. 예. 고모가 그걸 갖다가 몰라가지고. 다음을 말해. 예.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그때 접하게 됐죠. 네. 고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. 그럼요. 예.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에 뭐 편히 쉬지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저번 베트남 고모 좀 와서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해요. 네. 네. 저 엄마 아빠 미안해요. 예. 네. 근데 참 효녀신 것 같아요. 그 어머님 부모님 일 도와드리느라고 결혼이 늦어지셨다면서요? 네네. 아, 경호했어요. 애기 낳아요. 애기 너무 아파요. 엄마는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저번 그 혼자 병원 온다 왔다. 그 사람 엄마 있어요. 엄마 애기 보죠. 나 혼자 병원 인준 혼자 있어요. 너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. 어머니가 또 멀리 계시니까 얼마나 더 보고 싶으셨겠어요. 그러니까요. 한두 시간 거리라면 달려가서라도. 그러니까요. 예, 우리 러브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많으셨을 텐데 언제 가장 절실하셨나요? 저요. 남편까지 다울 때. 아니 갑자기 왜요? 정말 그. 내 편이 한 번도 안 들어주더라고요. 그때 정말 자기가 잘못해도 그 배, 자기 편이 있더라고요. 근데 남편이는 자기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때 내 편이 들어주는 사람 화면도 없더라고요. 그때 엄마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. 싸울 때는요? 네. 남편도 혼자예요. 아니에요. 외로울 때 많아요, 저도. 네, 저는 드라마에서 엄마랑 딸이 나올 때 그때 엄마 생각 많이 돼요. 거기 드라마에서 딸이 엄마를 이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걱정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해하는 거 보면 네. 정말 아 나도 엄마 있었으면 그런 생각 그걸 하게 돼요. 네.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엄마가 오셔서 애들을 손자들 이렇게 예쁘게 돌봐주는 것도 제가 너무 부러워해요. 아, 네. 네. 그렇군요. 저는 애기 100일 때 엄마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. 아, 진짜 그러셨겠다. 네, 다른 사람 돌잔치에 친정 엄마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반지도 줘잖아요.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러워요. 저희 엄마가 없으니까요. 그래도 이제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또 친정 이제 식구처럼 잘 해주시잖아요. 또 이제 그걸로 정말. 이제 또 정말 내 가족처럼 느끼고 살아가셔야 돼서. 그래요. 예. 우리 남편께서는 보니까 그 베트남어도 따로 공부하신다면서요.